네가 항의를 했냐? 어? 어, 하지 마. 아니, 오늘 온 사람한테 오늘 트레스패스 시작한 거예요. 아니, 아니, 여기 없으니까. 여기 교육 여러분들 말이죠. 일반 전임회장한테 오늘 들어온 사람한테 트레스패스 해서 경찰을 나왔습니다. 내가 이거 서명이 없어요. 자, 에이. 트레스패스는 여기한테 먼저 공부가 공지하고, 근데 지금은 당일 했어요. 당일. 당일 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임시총회 사회를 맡게 된 유형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작게 되어 있긴 하지만 도면에 붙여진 식순과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식순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 시간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금 그 총회가 좀 지연되긴 했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보고 하겠습니다. 현재 위임장 36명, 회원 54명, 그렇게 해서 총원이 89, 90명이네요. 90명. 예. 그래서 의결 동족수 40명이 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인재기 있겠습니다. 사면 허버에 대한 이인재기가 있겠습니다. 저거는 지금 시간상요. 지금 일단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늦게 시작하셨잖아요. 얘기 좀 지금 발언 고를 때 안 드리겠으니까요. 좀 앉으세요. 이 이의제기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작합니다. 뭘 받아? 네, 받아요. 네.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성원 보고에 대한 부분은요. 첫 번째 문제점은 그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한례 정관에 일단 그 정기총회나 임시총회가 시작이 되면 위임장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임장에 대한 민원은 여기 서원시에 참석 안 하는 걸로 제외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임시총회를 하게 되면 총 우리가 정관에 보면 30명 이상이 회원수 30명 이상이 발의해서 저희가 정족수를 충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원본부가 들어가서 저기 정관 제대로 아시고 좀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임시총회 여는 그게 배경은 한인회 이사회에서 정관을 빨리 좀 손을 보고 정정해야 됐기 때문에 그 배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정관을 다시 숙지하고 좀 발언권을 하셨으면 아닙니다. 좋겠습니다. 정관에 정확하게 제가 정관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 이렇게 얘기하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아니 회의 진행 그대로 하세요. 그래요. 그냥 해요. 아 그럼 좀 성원수를 정확하게 저희가 짚고 난 다음에 예 그러면은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 경기총 의뢰가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발언권을 지금 안 준비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니요 성원 그렇게 되면 또 해당 당사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임시총회는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원회는 임원회입니다. 여기 보면 구조총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30명 이상의 회원의 소집 요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회의 그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잠깐 앉아주시고요. 그 이의 제기에 대한 부분에 그 성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개인당 총 3회 총 2분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퇴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성원 보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의 제기 안 받겠습니다. 아 사회자는요 그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국민이 그 성원 예정된 시간에서 한참 지금 딜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회의 진행 그대로 하세요. 네. 왜 안 해요 회의 진행? 저기 알겠습니다. 저분 좀 지금 회의 진행의 방해하니 해당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한 대세요. 저 교민 여러분, 이게 박수 쳐서 될 일이 아니고요. 저는 저는 성원 보고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원 보고에 한일의 정관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정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관에 안 맞다는 얘기를 노찰 얘기를 하는데 공부하시고 좀 오세요. 성원 보고가 되지 않으면 이 임시총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저희가요 그 성원 보고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원 보고에 지금 발표하신 그 전체 인원 중에 위임장을 제출하신 분은 여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 성원에 왜냐하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임장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좀 끌어 퇴장 시켜 주실래요? 회장이 끌어내라는 얘기가 그게 뭡니까? 누굴 끌어내요? 지금 조금랑 감사님을 예우해 주셔가지고 들어오셨는데요.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안 되니까 전 의장으로 좀 퇴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분 퇴장 좀 시키겠습니다. 성원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발언 기회를 안 줍니다. 발언 기회를 안 줍니다. 조금만 감사님 아직까지는 감사로 침묵이는데 예의를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민 여러분 성원 보고에 저는 분명히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원이 회원이 지금 54명이기 때문에 어차피 40명이 넘었습니까? 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원은 다 됐습니다. 성원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분명히 전체 인원에서 위임자는 제외시킨 겁니다. 자, 위임자 제외시킨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셨죠? 그러면 제가 스톱하겠습니다. 위임자의 비밀권이 없는 거지 여기 출석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아닙니다. 여기 와서 발언권도 없고 투표권도 없습니다. 자, 그 부분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아니 그건 분명히 짚고 말고 난 얘기 듣지 말고 회의 진행 화려해서 왜 그래도 아니 이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 그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40명이 넘었기 때문에 성회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40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국민 이래를 다음으로 위임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기했다고 말씀해 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의 제기를 했고요. 전체 성원 보고에서 개인 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조금만
조금남 감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 성원 보고에 대한 위임장 제출 사람은 제 대사이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임시총회를 그래도 확실하게 짚고 시작하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조금남 감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위임장을 제외하고도 오늘 회원으로서 오신 분들이 52명이십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저 위임장을 받으신 분을 포함해서는 아까 유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0명입니다. 그런데 조금남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성원이 되지 않으면 위임장을 받으신 분들 빼고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만 발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위임장을 받고 여기 참석하시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투표를 할 경우에는 이미 위임장에 나와 있듯이 오늘 참석하신 분이 그분들을 대신하여 함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 저희가 감사의 정보를 정확하게 예상하면요. 저희가 한 선거를 해도.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남 의사님이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저희 한인회 쪽에서 측에서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하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창현 회장님 집에서 이렇게 와서 방해하신 적 있었나요?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없었죠. 저는 정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요 좀 경청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니요 저는요 성원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개회 선언이 됐으므로 국민의회 있겠습니다. 실순에 따라서 다 같이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 성원 보고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인회 김성혁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혁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경찰도 와가지고 소란스럽게 된 점 겸용을 위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임시총회를 열리게 배경은 우리가 한인회의 정관이 여러 군데가 조금 이게 말이 조금 애매모호한 데도 있고 그리고 급히 또 어떤 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게 임시총회를 열리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분 참석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정관이 우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많이 완벽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관이라는 게 완벽하게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리뷰전하면서 이렇게 정관을 고쳐나가도록 노력할 거고 오늘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임시총회 열리게 된 배경 조금만 쓰면 얘기하겠지만 우리 국민의회에서 60만 불 우리가 그 융자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3월 말에 아마 만기가 됐기 때문에 새로 이게 융자 받으려면 지난번에는 사실 우리 교민총회 통해서 추인을 못 받았어요. 다시 추인받고 동의하는 자리가 돼가지고 급히 이렇게 임시총회를 연 배경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자리가 되고 좋은 의견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룰은 개인당 총 3회 각 2분씩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1분 30초가 되면은 여기 계신 분이 종을 누르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30초 안에 끝내셔서 발언 기회가 이제 끝나고 총 2분 그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그 발언권을 얻기 전에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정리를 머리에서 해가지고 좀 발언 기회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임시총회 안건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우리 한인회관이 국민은행에 작년 3월 28일 날에 60만 불 융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총회를 열지 않고 융자 받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은행에서 총회에 60만 불을 우리가 받은 거를 추인 한번 하고 벌써 1년 지나갔지만 다시 다음 해 1년을 다시 그 융자를 받으려면 우리 교민들이 동의해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표결 들어가고 정관 개정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60만 불을 융자 받는 걸 동의 한 분 있으면 동의 한 분 이게 표결로 들어가고 동의하신 분 있으면 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게 누가 와서 집게 해야 돼. 집게 빨리 해요. 그리고 위임장 갖고 있는 분들 위임장을 해가지고 위임장 가지고 계신 분들 위임장 들어주세요. 저는 일단 의장이니까요. 나중에 동수 때 제가 들겠습니다. 뒤에 안 보이는 거 같은데? 다 써. 그럴까요? 아니, 오늘 중간에서 써가지고
헌팅 사람이 세 군데 붙어가지고 이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손 다시 다 내라요. 내놓고 다시 시작하는데 앞에 중간 세 군 이래가지고 금방 네. 안 들더라도 우리 교민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있습니다. 시작이 조금 그거 좀 미숙해가지고 어떻게 다 지금 카운트 됐습니까? 예.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성원수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희 조금난 감사님. 그러면 진짜 퇴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저기 지금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예우를 해가지고 계속 지금 감사님 했는데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기 좀 이거 그 모시고 나가세요. 모시고 나가세요. 모시고 나가세요. 지금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하기 위해서는 저기 발언권은 안 줬습니다. 발언권은 안 줬습니다. 아니요, 전체 인원에 아, 지금 찬성하는 사람은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문제 되면 나중에 법으로 좀 대처를 해주세요. 52명이 만약에 성원수라고 인정을 하시면 52명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리 저기 지금 우리 그 김혜정 이사님 와서 또 유권 해석 좀 해주세요. 52명에 대한 3분의 1을 하게 되면 대략 한 6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강 개정에 대한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원 보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그 다음에 이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지나 다음에 이따가 그걸 유인책이든지 그러다 성원 보고가 돼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보고가 됐다 그러잖아요. 제 감사를 말씀드리잖아요. 성원 보고는 끝났어요 이미. 아니 그러니까 의제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의제고 발언권을 안 줬습니다. 드리는데 저 감사해요. 왜냐하면 정말 정확하게 성원 보고에 대한 부분에 이의 제기를 했고요. 성원 보고가 예를 들어서 아까 92명 중에 우리 그 하시는 분이 55명 정도 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92명이 전체 출석 인원이라고 그러면 출석 인원의 3분의 2 찬성에 대한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카운터를 하고 계실 때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죠. 저기 저희 없어 저 부회장님 저 이번 좀 퇴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해주시고 예. 그렇지 않으면 저 그 진행이 안 됩니다. 이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예. 어디 손을 대고 그래요? 손대지 마세요. 예. 저는 지금 저는 정의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손대지 마세요. 여기 지금 발언권이 있는데 저는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말씀드린 거는요. 발언권은 김종현 씨가 어떻게 내내 가만히 계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넘어가자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됩니다. 저거는 좀 만져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박수 쳐가지고 될 일입니까? 만드시라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얘기하세요. 혼자서 회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 제기를 했고 성원 보고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얘기도 저는 그걸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조 감사 앉아봐. 네. 예 어르신 말씀하십시오. 앉아봐. 말씀하십시오. 발언권은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 좀 앉아봐. 그럼 제가 다음에 바로 이 제기를 해서 감사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임시총회 현장 감사를 하는 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 감사에서 제가 국민으로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임시총회 총회를 열 때 등록 인원이 52명이면 우리 정관이 40명만 되면은 네. 총회를 열 수 있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잖아. 네, 총회는 열 수 있지만 52명만 자 정관 진행이 됐잖아. 어르신 열 보십시오. 정관 구조 7항에요. 의결 정조수가 총에 따라 전화기 안에 총에 참석한 회원과 대리합한 수가 회원 납부한 수의 5분의 1이 돼야 된다. 단, 그러나 종족수가 부족시에 아니, 그래, 적용한 바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하려면은 아니 분명한 거 아닙니까? 현장 감사는 감사가 어딨어 지금? 아니 앉으라고. 앉으세요.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집행부에다 내라 이 말이야. 잠깐만요. 여기 회의 방해하면 안 돼. 저 방해한 예, 거 아닙니까? 예, 김정은 씨 얘기하세요. 정족수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까니까. 잠깐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감사가 이 의의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정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52명이 정족수를 보았느냐 대리 5분까지 정족수를 보았느냐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분명히 해가지고 그럼 90명으로 보게 되면은 손든 사람하고 대리인 가족 숫자는 전부 그 대우는 숫자만큼 다 그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3분의 2가 되느냐는 데를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의의를 제기한 것인데 조금 소란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쁜 그 의의를 제기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회께서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90명 중에 몇 명, 3분의 2는 몇 명이다 하고 그렇게 계산하시고 또 대리인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자기 것 포함해가지고 몇 명인지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카운트를 하는데 팔이 아프더라도 카운트를 정확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설명 잘해 주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네. 발언하시죠. 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럼 만약에 52명 중에 예, 하시죠. 예. 그때 보면 종족수가 부족시에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종족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리인의 투표는요. 전체가 맞습니다. 대리인을 받아서 총회에 참석한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단 정당 구조 7항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족수가 부족시에 이 항을 적용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족수가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럼 대리인은 빼야 됩니다.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 정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원칙을 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관 개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정관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법이든지 그 법이 결정되어진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개정 이전과 개정 이후가 중요한데 저도 지금 이제 봤어요. 제가 미리 좀 봤었어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로서는 40명만 되면 회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미 52명이 오셨기 때문에 회의는 당연히 성원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얘기하는 그 위임장이라는 것은 대리인을 의미하는데 대리인을 포함하는 의결권에 대한 것은 아직 내용 수정해서 아직 정관 개정이 되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원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2명이니까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투표권이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에서는 52명 이후에는 현재 법으로서는 적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존경하고 유시청 회장님께 한번 유권회장 한번 워낙 법을 잘 아시니까 한번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 저를. 아니, 제가 평소에 예, 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 예. 그 뭐, 우리 한인회 뿐만 아니고 모든 그 동료한테 그진 다 그렇습니다. 사실 즉 아까 이 성원보고를 하셨는데 이 성원보고에는 소위 말하는 위임장도 성원보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저 조금남 강사님이 성원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조금 잘못되신 거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듣는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밖에서 위임장 듣는 분이 그 내용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측에 대해 거의 다 90%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투표는 참석자에 하는 그것이 보통 그 관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밖에 있는 분은 모를 거 아닙니까?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 출석 성원에는 그게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원 보고 자꾸 이러다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되겠죠. 성원은 된 겁니다. 그래서 회의 성립은 자동으로 당선이 통과된 겁니다. 회장님 사회자님 제가 부연해서 예, 제가 됐습니까? 했던 말씀을 잠깐 예, 예. 의사를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만약에 오늘 52명이 여기 모인 대리인을 제외한 52명 정족수를 가지고 모든 의결이 결정이 되어서 구조 7항 대리인을 포함해서 40명이 의결권이 있다라고 개정이 된 이후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현재 법은 대리인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예, 무슨 알기는 알겠는데요. 알았습니다. 회의 진행하시죠. 다시 이거 우리가 받아들 건 받아들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의견을 그럼 52명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럼 예. 52명이 몇 명이 돼야 34명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을 들락해가 정확하게 숫자를
세 군데 사람 써가지고 체크를 하더라고. 지금 그러면은 이게 좀 나눌게요. 이론을 빨리빨리 지금 오늘 카운트 하는 사람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이쪽만 그 대출권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은 그 프록시를 제외하고 대리인을 제외하고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손 들어주세요. 찬성하시는 분요. 대출 받는 거. 예. 내려 이제 우리 노인들은 내려 다 끝났어. 다 됐나? 아니 여기는 이쪽에서 하고 있어. 여기 신경 쓰지 말아야 돼. 세미 시야기도 신경보가 이래가지고 다시 한 번만 아 죄송한데요 지금 이거 그 명찰 다신 분만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예 한인회 회원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위임장 빼세요. 아니 이게 아니 이거 맞아요. 예 그러면 합의 47명이라서요. 예 통과됐습니다. 예. 이게 처음 하는 곳이라 조금 서툴더라 양해하시고요. 막 오늘 아마 손 많이 아플 거예요. 계속 손 들고 내리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은 우리 정관 개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관 개정은 설명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앉아서 이게 사회 보도록 좀 양해를 드리는데 어떻게 앉아서 사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긴급발의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 발언권 없습니다. 안 드릴게요. 긴급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기 아까 그 금액에 대한 부분 저희가 통과시켰잖아요. 60만 불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지금, 부분은 지금 그러면은 세 번째 발언하시는 겁니다. 예? 아니, 세 번째 발언. 룰을 지키세요, 룰을. 아니요, 저 룰을 지키겠습니다. 예, 시간 재주세요. 지금 제가 긴급 발의를 하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발언입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2분. 아니, 시간 제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룰입니다. 룰을 지켜주세요, 룰을. 회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요. 룰을 지켜주세요, 룰을. 지금 감사 발표가 지금 여기 지금 없습니다, 지금. 순서에, 식순에. 사회자님. 제가 감사하고요. 룰을 지켜주세요. 룰을. 회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제가 긴급 발의를 했고요. 그 안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한인의 작년 2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 자료입니다. 제가 배포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해서 제가 회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월달 여기 보시면은요 2월달에 총 금액이 7,993불로
저희가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5,271불입니다. 이거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저거 맥주 상관 없습니다. 좀 따라. 그다음에 그 3월달에 네? 3월달에 지출이 보면은요. 지출이 보면 수입이 페이지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5만 3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긴급 제안입니다. 예, 2분 다 됐습니다. 예. 더 이상 반응 기회가 자, 여기 내용에 보시면 제가 그러지 마시고요.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감사하는 지금 시간이 아닙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면 예, 동의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동의한다고 했어요. 동의한다고 했어요. 동의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발언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뭐한 사람이서 동의했나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알고요. 좀 앉아 계세요. 궁금한 게 뭐냐면요. KDB 파운데이션에서 3월달에 저기요, 저금남 감사님. 저 이상 얘기하면 지금 퇴장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여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조금남 감사님, 조금남 감사님 그만하세요. 지금 우리 그 진행시켜요. 그래서 제 회장님한테 아무리 좋은 머리라도 그걸 기억 못합니다. 여기서 누가 아 제가 회장님한테 얘기를 네 말씀하시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지출 부문에요. 감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맞아요. 다음 감사는 병원에서 재정적인 제시를 했습니다. 다른 분 주지 마십시오. 저기 우리 부회 저기 박 이사님 이분 퇴장 좀 시켜주세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예. 서류상으로 올리세요. 그러면 네, 그 더 이상 안 되니까요. 이분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예. 이제 했고 분명히 의견을 들으셔야 돼요. 아, 다 들었습니다. 아니요. 회계 문제가 이거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르시니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지금 여기 사회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서면으로 질의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하게. 여러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이 안 와서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KDB 파운데이션에서 53,400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다음 달에 다른 계좌로 이체가 됐어요. 네, 말씀하시죠. 예. 제가 발급을 말씀하십니다. 해주시고요. 발급 받았습니다. 발급 받은 사람이 계신데 공고 14일 해가지고 공고하지 않는 내용 갑자기 하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긴급 발언을 긴급 발언이라도 당연히 14일 공고 기간 끝인 내용만 지금 보면 거예요. 인건비가 8,000불이 빨리요. 저 막아주세요. 이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이놈을 한 명을 썼습니다. 회장님 직원은 그자 2,000불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넣었으나 그것도 많아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나서 이거 나요? 놔두세요. 나요. 아니 회의를 방해하는 거예요. 뭐니까 아니 회의를 방해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회장한테 방해하는 거예요. 저기요. 끌어내. 끌어내. 어디서 만져. 어디서 만지냐고. 뭐야 이게. 아니 놓으세요! 개똥이나 놓으세요! 개똥이나 놓으시라고! 놓으세요! 이거 놔두세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뒤집어라! 웬일이야! 경찰 불러요! 경찰 불러요! 왜 만지세요? 경찰 불러요! 이거 뭐 하는 거야? 감사를 해!
우리 여기 저 전투 친구들 흥분하지 말고. 아, 흥분 안 했어요. 흥분 했는데 뭐. 아, 근데 소멸이 계속. 소멸이 계속. 소멸이 계속. 소멸이 계속. 소멸이 계속. 아니, 소멸이 계속 안 나왔어요. 전투 친구 왜 이래? 아, 그러니까 나가시라고. 봐봐, 전부 친구. 아니, 하지 말라고 지금 다들 뿌리는데 손을 대지 말라고. 나가시다, 나가시다. 아니요, 퇴장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퇴장했어요. 회장 직원으로 퇴장시켰습니다. 회의 시행해야 돼요. 이거는 회의 단상을 회의 진행을 항의했습니다. 아니요. 도움이라도 자격이 없습니다. 회의 단상을 엎은 사람이 회의 진행에 못 놔둡니다. 아니면 이 총회 무산시켜야 합니다. 아니,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퇴장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퇴장 안 하고 회의 진행 못 합니다. 아니요, 퇴장 안 하고 못 합니다. 제가 회의 진행 못 시킵니다. 회장님, 예, 퇴장 아까 퇴장 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간청되기로 회장합니다. 아니요, 더 이상 안 돼. 저는 밀쳐가지고 내 자빠졌어요. 예, 회장님. 이거를 또 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성남이 안 됩니다. 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분 네, 조금 나은 감사를 퇴장시키는 게 나을까요? 안 시키는 게 나을까요? 퇴장시켰으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퇴장시켜야 되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저 어린이 지금 잡아당겼죠. 그리고 우리가 왜 아직도 안 나가십니까? 저기 이상원 사장님, 이분이 나가야지 회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럼 경찰 신고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 오고 경찰 보고 있어요. 예. 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동의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폐회, 오늘 그 회의 진행 안 하더라도 이 더 이상은 이 부분이 있는 이상은 진행이 안 됩니다. 아니 골든키프 약속 좋은데 예의는 예의는 지켜야 되고 단상을 이게 없고 저를 밀쳐가지고 저 나한테 모시는 게 저는 이게 그게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시면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현재 우리가 좋지 않은 분위기를 어디까지 맞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다 해결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우리가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그 부분. 그거는 다음에 오늘 정보할 거는 해, 다음에. 아니 더 이상 더 이상 저는. 저기 조국장 감사께서 얘기를 다 안 하실 겁니다.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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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닙니다. 있으면 저 회의 진행 안 하겠습니다. 데리고 나가세요. 아니에요. 아니야, 저 회의 진행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안 돼요. 경찰 누가 좀 나 대신 좀 신고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안 나가면. 네, 이미 우리 겸이나 우리 이해 계시겠죠? 경찰은 일단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이라도 발언이 나오면은 네. 이 회의 사체를 나는 차선에 모실게요.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그 좌측에서 보시는 게 그 현행 정관이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게 그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변경 없는 건 빨리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까지 그 의견 수렴한 결과로 14조하고 18조에 대해서 좀 많이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 14조하고 18조 부분에 대해서 좀 토의를 좀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견이 없으실 경우에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은 1조는 명칭이고 변경이 없고요. 2조에서 용어 정의가 있는데 요 부분은 그 본위원회를 위원회로 이제 바꾸고 그 룰로 되어 있는 거 클로즈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임원회를 총회로 바꾸고 임시총회에 대한 그 데피니션 그러니까 정의를 좀 내리고 이래서 좀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그 찬성을 하니까 이게 좀 너무 그 쉬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요. 반대를 물어가지고 이견이 있거나 반대가 있을 경우 그 부분들만 그분만 이렇게 세는 게 카운트 하는데 좀 시간이 절약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 그러면 2조에 대해서 그 이견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이 내용은 동의합니까? 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네, 그러면 52명이 찬성한 거로 하고 요거 2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조. 3조는 한인회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영어 문구 수정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재산을 자산으로 바꿨습니다. 재산이 약간 좀 너무 모호한 단어라서 바꾸고요. 됐습니다. 요 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뭐 의견 사항 있으십니까? 네. 내용은 동의합니까? 네.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네. 그러면 4조 회원 이거는 클로즈를 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예, 정확하게 조항을 명시했고요. 그 정회원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좀 모호한 부분을 좀 수정했고요. 그 준회원에 대해서 문구를 조금 수정했고요. 명예회원을 그 외국인도 좀 넣을 수 있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좀 수정하고 또 위원회를 임원회로 하고 본위원회를 임원회로 또 좀 문구 수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약간 영어 수정을 좀 했고요.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좀 영어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4조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 내용을 동의합니까? 네. 제청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5조 회비와 부가금의 납부 변경사항이 없고요. 회원명부 예.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8조 정관의 개정. 이 부분은 그 25조가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게 그 재단으로부터 시범물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 정관 특별 조항을 둬가지고, 그 25조의 항에 의해가지고 정관을 개정할 때 거기에 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25조를 넣었고요. 요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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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조에 허가에 대한 동의를 누구한테 받는 겁니까? 예, 영사관. 예. 네? 영사관의 허가를. 무엇인 허가를 받아요? 25조가 그 지난 임시총회에 통과된 건데요. 제가 그러면 빨리 25조 보여드릴게요. 25조는 변경되는 게 없습니다. 네. 예. 예, 특별 조항인데요. 이거는 한인회가 용도 소유권의 변경 매각. 주 오클랜드 분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때 허가가 없으면 이게 암만 이게 그 교민 총회를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사항이 중요하니까 네. 알고 싶어서 한 거예요. 네. 네.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조 아까 동의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 네. 네.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1조 수정이 됐고요. 그 이런 스페셜 제너럴 미팅 이런 걸 그냥 AGM 이렇게 약간 좀 그 문구를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임원회의로 바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문맥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그 약자도 좀 넣고 제너럴 미팅 GM으로 대표님이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그 아까 그
그 조금남 그 감사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여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좀 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단순화시켰습니다. 네. 예. 언제나 조금남 감사 게스트가 지금 고객을 제외하시고 이번에 저희가 정육회가 고객이라는 이제 사무리 규정을 지금 저 유회장님도 도움받았습니다. 했잖아요. 그 부분이 정관에 표현된 겁니까? 혹시 안 됐으면 여금 기회가 있겠죠? 왈가왈부한 일을 앞으로 생기지 않고. 예, 안 했겠습니다. 네. 예, 아니, 예장님. 조금남 감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 정관에 악국도 급인데 유감스럽게도 공정관에는 대인도 특별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사실은 안 맞습니다. 편안하게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뭘 어떻게 한다. 근데 대인이 어떻게 집에서 거기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구조 파랑을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써있나 그러면은 의결권이 있는 모든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1인당 한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장 또는 감사의 선출은 대리 투표할 수 없다. 물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봉사한테는 사실 성원 보고할 때 총회나 이총회를 할 때 구성 요건으로서 성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단 본인이 참석 안 해도 위임이나 하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성원은 되도록 하셨습니다. 단 투표권은 행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집에 계신 분이 여기서 무슨 의견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말씀하시는 구조구항은 사실은 구조구항은 성원은 성원보호에 넣되 투표만큼은 아니요. 그거는 위임이라는 거는요. 예.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의견을 전달하고 하는 것이 위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 난 출석은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예. 그거는 출석이 위임이라 지금 우리 내용상 예예 예. 제 생각 말씀드린 네 네. 일시적으로 봐서 예. 예 말씀 예. 저 오늘 처음 참석하는데요. 말씀하시는 거 법조인 분이신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위임장이라는 거는 거기 내용에 뭐 내가 임시총회 참석하는 한에서 위임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따져봅시다. 그리고 설사 위임장이 여기 법에 뭐 잘못 저촉이 된다 한들 상임법인 우리 기본 민주헌법에는 위임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을 대리인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걸 다 1인만 한 겁니다. 우리 인감증명 받으면 부동산 처분해도 아무 법적 하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저게 만약에 조항이 이렇게 됐더라도 그건 위헌이죠. 뭐 거창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건 상임법이 저촉이 안 되는 겁니다. 저촉되는 겁니다. 위임장이라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법률상으로 모든 걸 위임을 받은 거지. 물론 그 우리가 위임 받을 때 구체적인 위임을 받을 때 디테일하게 받을 때 분명히 명시를 하죠. 이건 부동산 매각할 때 용이다. 그걸 한 주에서 도장을 찍으면 그거밖에 효력이 없는 거지. 그런데 이건 백지입니다. 170표 받으면 그거 써도 아무 하죠. 그 사람이 넘길 때 어떤 의사인지 합니까? 그 사람 분명히 제 아들 위임장 들고 왔습니다. 저. 아들이 아빠 보고 저 의사가 똑같을 테니까 여기서 일어난 일은 아니든 간에 그건 분명히 아버지한테 다 이임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 법으로서는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의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약간 통과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린 게 없고요. 이제 우리가 전부 중지를 모아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정되는 대로 이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리인, 즉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정족수는 물론이고 의결권을 준다 안 준다는 정하면 될 텐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오클랜드에 많은 교민들이 모였고 이 모든 환경위에 최고의 큰 우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인의 정관에서 우리가 어떠한 의사를 결정할 때 임원회가 아니고 정기총회에서 대리인을 포함해서 겨우 40명 정도가 모여서 결정하는 것을 법으로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좀 너무 숫자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권을 줄 수는 있을 때 최소한 이 숫자는 80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면이 쓰지 않겠습니까? 40명이 모여서 우리의 일들을 위임까지 받아서 40명이 결정하는 게 우리의 헌법이 된다고 하면 저는 좀 격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포함해서 80명이면 삼성평화가 대리인이 80명 미만인 경우라고 제 의사 진행 발언으로서 제가 동의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아, 근데 그 지금 말씀 잠깐 하시기 전에 예, 잠깐만요. 제 그 지금 안건이 25조까지 있기 때문에 각 안건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안건에 대해서 한 세 분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문화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하나에 가면 되는데 요즘 예민한 부분이고 예, 그럼 오클랜드 한인 교민의 격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는 여기에 제가 성문화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대로 가고요. 대리인을 포함해서 80명이면 삼성회원과 대리인이 80명인 미만인 경우에 총회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제 개정안에 대한 성문화 의사 진행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자, 조금 전에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 격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참석한 인원이 40명이 넘을 때는 대리인을 갖다가 의견하는 데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회의가 힘듭니다. 맞아. 정적수가 40명이 넘었기 때문에 대리인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적수가 참석한 인원이 40명이 넘을 때는 대리인 빼고 바로 결정하고 그게 부족할 때는 80명이 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는데요. 즉 김정현 씨가 얘기한 사람, 동의한 사람은 거수해가지고 이게 근데 근데 오늘도 아시다시피 지금 회의 참석하신 분이 지금 60명이 안 됩니다. 여태 그 상황 필요 없어요. 상황 필요 없어 지금. 네, 제 질문 드렸을 때 필요 없어요. 네, 마지막 의견. 네. 제가 얘기한 거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참석하신 분이 40명이 되면은. 대리원이 대리인 100명이 조기 가지고 왔더라도 그냥 없이 40명이 결정을 하고 이 40명조차도 안 될 때는 대리인을 포함해 가지고 참석자를 할 때는 80명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80명이라는 숫자를 쓰는 걸 강타지만은 40명이 참석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다. 그리고 봅니다. 네, 바로 네, 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내신 예. 예, 다른 이거랑 다른 의견 있는 네, 분만 의견 약간 예. 약간 예. 정말 다 좋은 의견이신데 좀 너무 이상적이신 것 같습니다. 80명 좋지요. 그런데 저도 정말 겨우겨우 나왔고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위임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저는 그리고 한인의 역사가 지금 오래됐는데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그 안건이 아니고 평상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이런 총회나 하면은 모이는 숫자 혹시 거기에 근거해서 하셔서 크게 늘리거나 크게 줄이거나 하시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평균의 숫자가 아닌가 싶고요. 모두 좋은 의견이지만은 그냥 이대로가 이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서 또 아니다 싶으면 그때 하고 지금 너무 여러 가지로 고칠 게 또 섬세한 게 많은데 이거는 이상이에요. 80명이 모여서 근데 참 그게 정말 생업을 바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코너를 해가지고 너무 시간과 무슨 얘기냐 알았으니까 이거 폐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짱 1분간만요. 이걸로 경고가 있습니다.
정권의 이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원수를 80명으로 한다. 80명으로. 아니 그건 앞으로 정권 개정하는 방향입니다. 예. 과급게 아니고. 그냥 참고로 하니까 지금 예. 참고로. 예. 참고로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로. 저희가 그걸 확정할 수가 있느냐. 아니 지금 저렇게 요렇게 개정하는 것보다는 요게 더 좋다고 거기 오케이 되면 거기 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잠깐 소토인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빨리 우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관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수로 이렇게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형으로 예를 들어서 예 40명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 안 됐으면 2안 3으로 가겠습니다. 변동 없이 그대로. 네, 변동 없는 그대로로 선들어 네, 개정안으로요. 개정안이 40명으로 하는 걸 개정안입니다. 카운트 좀 해주세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드세요. 반대하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저기는 손 드시지 마세요. 그건 좀 헷갈리니까 네. 제가 그렇지 하면 나가야 돼요. 회원만 손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참석 회원과 대회 합체가 40명이면요 사람 10명 많고 대회는 30명 다 보면 대회 몇 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여기 말이 잘 맞습니까? 그게? 그 지금 이 내용을 동의하십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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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재청하십니까? 네. 통화됐습니다. 더 이상 됐어요. 몇 명이 찬성했습니까? 그리고 다음번에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다음 5월 말에 또 정기총회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다시 그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 세 분으로 예, 집계됐습니다. 아니 그 신기한다고 반대 손 들지만 찬성하니까 손 두 명이니까 몇 명이 찬성했다고 회의 기록에 남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수학 계산에 역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회의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네, 예. 4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기까지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40명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엄청 작은 숫자라고 저도 맨 처음에 한인회에 들어와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역대 한인회에서 임시총회를 했을 경우에 40명도 모이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명을 채우기 위해서 위임장까지 포함해서 가까스로 40명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저기 전 여기 한인 회장님이신 유정 회장님도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한인 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은 인원수들이 지금 여기 나와 계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작년까지도 저는 요번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모르겠지만 안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을 예, 해주셔서 예, 이게 80명이라는 인원수가 보기는 좋고 또 그게 회원 인원수하고는 한인회의 격을 위해서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예, 인원수 투원하기가 어려워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다음 그러면 10조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거 발언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저 바쁘다고 우리가 저기 단순 밑에 게 우리 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인의 임원들이 한 열몇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세 장 시민표 받아오면 이거 마음대로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참석한 사람은 40명은 돼야 돼요. 사람 숫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막 가시나. 네. 저 요번에 저기 보시면은요. 저기 아까 저 어디 갔어요? 조금만 찾아가 보시죠. 거기 보면은 뭐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은 참석한 사람하고 대리인하고 합체가 40명이면은 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 보십시오. 그럼 사람 10명 참석하고 한 분의 개인 받아와가지고
자, 봐도 온 사람들이 전부 고 하면은 회장 한인회에서 뭐 일로 가면 절로 가고 절로 가는 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바쁘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보시라는 얘기라. 네. 오늘 이거 반하다가 골매 다 하더라도 시간 독차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죠. 네네네. 찬성합니다. 이 내용은 5월 30일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일단은 지금 아까 통과 저는 뚫들었기 때문에 일단 통과되고 5월 30일 다시 수정한다는 걸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어, 금방 이 자리 이렇게 때려는 거 새로 바꾸면 되지 그걸. 아니요. 어차피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그거는 좀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때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토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인지 좋은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이 우리가 이렇게 못 모였으면 좀 많이 모여서 결정하도록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가문 같은 거에 적극해 설정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40명에서 대리인 포함해서 결정한 게 한 의견 제가 있다면. 책임지고 다음번에 5월 30일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믿어보겠습니다. 그 수정해 주세요. 예. 지금 바로 오늘 수정할 수 없고요. 네 그러면 어차피 40명 이상 왔고 네. 그러네. 아니요. 뚫렸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회의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 임원회 10조 예 영문 약간 수정했고요. 멤버에 그 회원에 대해서 좀 더 그 분류를 좀 눈에 띄게 좀 문구를 수정했고요. 영문 좀 수정했고요. 자, 그 부분을 똑바로 한 봅시다. 예, 그 예. 그리고 필요없는 조항은 삭제했고요. 그 교민 대표 의원 총회가 그 11대부로 해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걸 맞게 다시 자문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문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수정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건너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세 분 이상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기 저 회비 내는 사람만 선거 투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 해왔지 않지 않습니까? 요번 기회에 저 정관에 회비 안 낸 사람도 선거할 수 있다 하든지 아니면은 정관을 안 고치게 되면 앞으로 회비 안 낸 사람 선거 투표 못 하더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관은 하나 놓고 대충 별 머리 그런 사람 없다고 올려뜨다 사람만 불러가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그 정관 2년마다 위반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 그럼 그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내용이 그렇게 안 들어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아까 한 번은 내가 한다고 다음번에 약속한 거 있죠. 다음번에 지금은 회원이야지 선거할 수 있는데 참 이게 좀 선관위하고 좀 잘못돼가지고 저도 이게 5월 30일이니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선거하기 전에만 보겠습니다. 예, 다음번 5월 바로 이달 두 달 후니까 그대로 할 거 약속하고 오늘은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의한지 안 한지 지금 트레스패스를 시킨 분이 지금 들어오셨네요. 아 경찰 어디죠? 저희 변호사 통해서 풀어졌다고 연락 받았는데요. 그 아직 저 변호사한테 저한테 연락 못 받았으니까 받은 다음에 다시 연락 받았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지금 나가주세요. 제가 연락을 받았네요. 그 나가주세요. 일단 연락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 그런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왔어요. 그래도 되겠죠? 네. 그러지 마세요. 확인해 보시고 하십시오. 다수결로 물어보시죠. 다수결로 물어봐 주세요. 당시 한인 회장 맞아? 예, 한인 회장 맞습니다. 여기 들어온 전임 회장을 갖다가 트레스패스에서 보내서 들어 다시 들어와도 된다고 들어왔어요. 예? 저는 아직 그 연락 못 받았습니다. 연락 확인해요. 연락해 보세요. 예, 연락 공산당이야? 아.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시죠. 여기 왜 싸우러 오신 겁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당신이 큰 꼬라지 그렇죠. 방금 한일 회장을 지키세요. 당신이 한일 회장 맞아? 맞습니다. 한일 회장이야? 맞죠. 당신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시고요. 정해하시고 5분 정도 있다가 아니 전임 회장을 갖다 트랙패스 시켜가지고요. 전임 회장이 뭔 상관 있어 지금? 병원 탈 때만 대표 때 뭐라고? 당연히 이렇게 다 나가시죠. 나가세요. 아, 교민이랑 말해요. 교민이야? 잠깐만 소리 톤 다운하세요. 나 오늘 처음 온 사람인데 이게 뭐야? 나이도 지나고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 잘못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한 5분 정도. 아, 싫어. 사람들이 못 보이는데. 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왜? 좀 질서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교환이라고 다른 분을 딱 끼고 와서 뭐 앞에 단서를 맡고 있어 그래. 아니 그때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공부 안 합니까? 그리고 나이상을 부담이 될 거 아니겠어? 아 전의장이라고 지금 이게 아니 이 형이 사람 미치고 있어요 이거는. 자, 경청 여러분 한 5분 말만 하면 쳤어 쳤어 그러지 마시고 쳤어? 야! 이걸로 쳤어? 너 여기 지금 이걸 봐! 너 이거 쳤어? 나와! 야! 경찰 불러! 너 이거 쳤어? 나와! 경찰 불러! 저 새끼야 나 쳤어! 아니! 나! 아니 괜찮아 괜찮아 저놈 야 차라리 이게 말이 쳤어 이게 너 쳤어 아빠가 아, 지금 시체 나갔다가요 너 쳤냐고 이리 와 너 분명 여기 쳤어 아니 너 여기 쳤어 야 너 왜 쳐 이 새끼들 정말로 진짜 없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 알아 아니 확인을 하고 지금 쳐다보고 나한테 오면 그랬잖아요 일단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한 다음에 5분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냐고 사람을 쳐? 아니 유영준 부회장 사람 쳤어? 목 쳤어요? 유영준 부회장 저 목 지금 힘으로 나 쳤다고? 혼자만 쳤다고 그러지 누가 지금 쳤다고? 아니 분명히 쳤어 저 대답 들어보시오 내가 지금 조건가면 미쳐서 내가 자빠진 사람이에요 쳤다 쳤다 유영준 부회장 쳤어요 공감님 공감님 동영상에 다 나와있어요 쳤는지 안 쳤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회의 진행 쉬어보세요 지금 경찰한테서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지금 좀 퇴장 좀 시켜 퇴장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찰이 모셔가지고 할 수 있어 들어왔으면 그때 입장시키겠습니다. 나가세요. 변호사가 혹시 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경찰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좋다 하면은 예. 있는 거 맞거든요. 네, 네. 그 확인을 이래요. 그냥 마구잡이 오신 분들 아니니까 경찰에 연락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분이 분명하면 안게 하시고 아니요. 변호사 그, 말만 들으면 못 들었으니까 네. 경찰이 들어왔던 사인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입장하는 걸 동의하겠습니다. 회장은요 트레스패스 시키려면은 교민들한테 교민들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신문에 공보를 내고 트레스패스 시킨 겁니다. 저도 옛날에 저기 지금 그저 받은 기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못 나가요.
당신이 트레스패스 당신이 잘못 잘못했어요. 트레스패스는 그분들한테 알리고 그러고 한 거예요. 당신이 저 우리 죄를 지내지 않을게. 응? 당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김은희는 제 부인입니다. 아까 당신 선생님 몇 번 지나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이값 하세요. 예, 나이값 하고 있습니다. 나이값 하고 있습니다. 예. 전 회장님한테 당신이 뭡니까? 내용을 들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내용을 모르는 뭐가 몰라 다 알고 있지. 몰라세요 당신이? 당사자였어요? 현장에 있었어요? 아니. 현장에서 봤잖아요 지금. 트레스 패스 지금 안 지금 봤잖아요 지금 들었잖아요.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일곱 살이나 의심은 어? 전 회장님한테 당신이 회장이라면 뭐예요? 나는 그거밖에 몰라요 지금. 장기 전임 회장이 들어오는데. 아유 됐어요. 트레스 패스 내가 들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트레스 패스 잘 된 겁니까? 전임 회장이 잘못 현장장 잘못 잘못했잖아요. 그만 하라고.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하라이 그냥 지금 해야 김 회장님. 트레스패스 분명히 신청했습니까? 그럼 그 취소 부인이 됐는 거 확인하십시오. 근데 연락이 저는 연락 지금 안 받고 우리가 지금 회의 중에 하지 않고 많이 들어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변호사는 공권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저기 앉으세요. 트랜스패스가 이거 잘못됐어요. 트랜스패스는 교민들한테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임원회를 열어서 임원회도 안 좋고 자기가 트랜스패스 오는 사람 그날 여기서 바로 트랜스패스 아니요. 그러면 전임 회장님은 그게 한인회에서 제대로 된 일입니까? 아니, 우리 전임 네? 회장님은 네? 잠깐만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이제 판이 막판 사는데 분명히 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모자 벗고 하세요. 네? 어르신들 많은데 여기로 오시라고. 아니 현동의 앞에서 아니 거기야 어? 아니 홍 회장님도 네? 옆에 서있대 나다 빨리 왔어. 저기 트레스패스를 시킨 게 잘못되면 얘기 안 하고 아니 이 회장님 왜 모자 썼습니까? 어? 왜 모자 써? 저 교보라고 써. 그렇지 그렇지. 비유교원들이 몇 명은 다 그랬어요. 지금 변호사가 트레스패스 그거 저기 모여락하면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변호사 말 듣고 다 해버리면 뭐 검찰하고 뭐 재판관들 또 완전히 집 못 따라서 가야 돼. 트레스패스는 한 번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 들어오는 사람 같았다. 트레스패스는 안 받는 거 있어. 그렇죠? 맞죠? 한 명이 잘못했죠? 아니 뭐 잘못했다기보다 그렇다 이랬냐 얘기지. 가만히. 트레스패스는 내가 조교 때는 시켰죠? 그렇죠? 이메일을 열어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어요. 충분히 한 번 이야기 충분히 잘 알고 있어. 네 맞습니다. 어? 청량하게 해야지. 자 그런데 저 한번 하자 보십시오. 엄마입니다. 젊은 사람들 늙고 저 나이 94대 갑니다. 대한민국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잘되든 못되든 생각이나 남 루지엔도 양만 나라에 와서 참 법이 무슨 소양이십니까? 양보하고 이런 세상이 우리 동방지 예의국이지. 이러니 북한이 남쪽 나라 내고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뭔 이게 법이 어떻고 우리 한인의 애간을 하나 말을 하는 거 다 모두 이래하든 저래하든 찬동을 해야죠. 참 창피합니다. 우리 노인에서 와가지고 에이구 모자 벗고 아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는 코로나 비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는 항인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코로나 비서 죄송하고요. 제가 갑자기 트레스패스 하니까 이런 법이 없어가지고 잠깐 말아서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뭘 그런지 압니까? 두께 있지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랬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남의 나라 조그래도 먹는 나라가 세계 이렇게 이제 예? 뭡니까 이게? 어? 우리나라 20만 개의 동량부터 우리나라는 무등록 산고 폐지만 죽는다는데 아직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뭐 조건은 없는 대신 무등록 산고 폐지만 죽습니다. 무등록 뭐가 이거 문제됩니까? 돈이 일단 현재 지금 가신 분도 좀 있고 그래서요. 지금 한번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싶어도 그 정독수가 안 되면은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회원분들 정독수 되는지 한번 인원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 천상 더 이상 그 회의를 속개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한번 회원이신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십시오. 저 유영준 씨. 우리가 저 11대 때요. 저 네, 지금 VIP 회원님 다 영수 회원님 그런 거 좋긴 하네. 힘들어. 법이 무슨 소용이지? 지금 현재 출석 인원이 40명 미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회의를 속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회의를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 발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구조까지 그 통과된 거는 통과된 거기 때문에 정족수 다 채워서요. 그래서 구조까지는 개정된 거로 인정하겠습니다. 써서 하는 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수도 없이 했습니다. 마세요. 양쪽 싸우는 사람 저는요 교민이 이걸 위해서 예. 정당하게 진행하고 정당하게 틀리면 틀렸다고 하고 예. 그래야 됩니다. 예, 그건 아는데 네. 이렇게 분쟁이, 이게 뭡니까 박수치고 분쟁이 될 때는 그치세요. 분쟁이 될 때는 저는 아무 편도 아닙니다. 분쟁하는 모임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예. 어서들 가세요 이제.
밖에서 또 싸우시지 마시지 다들. 채용증에 관한 내용도 보내주세요. 뭐 그것도 레터를 하세요. 지금 54,000불이 지금 무슨 뜻이야? 다시 여기 예. 지금 여기 물어보세요. 예, 3월 말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3월 말에 수입이 지금 도네이션이랑 합쳐서 87,000불이 들어왔어요. 3월 말에 한인회로 들어온 수입이. 그런데 한인회 잔고가 마이너스라고 저희 돈 2만 불을 집어넣었다고 하셨죠? 그 근거를 대주세요. 그리고 KDB 파운데이션이 어딘지 밝혀주세요. 전 회장이 그렇게 돈 많이 집어넣었지 흑자가 됐었습니까? 이거 보시고 말씀하세요. 흑자 아닙니다. 그러면 뭐 3월 말. 세계는 연도지만 수석부회장으로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 회장 전 회장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물어봤습니다. 제가. 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으면 됐지 뭐. 너 나한테는 물어보지 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 파운데이션 받은 거 레터 보여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모든 자료 한인회 오면 갖고 있다 그러셨죠? 이거 국민들 다 하고 여기 저 우리 여기 들어온 것도 다 밝혀. 저기 아직 인간에 다 이거 집행 누가 하셨는데요? 어? 집행 지가 다 해놓고 지가 다 만들고. 김성혁 회장님 피하지 마시고. 피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해도 되는 거야 진짜. 잠깐만요. 저기. 잠깐만요. 지금 한번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자를 2013년 3월이지만 5월부터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아까 말씀하신 거 앞장으로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네. 억울한 2013년 다른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보도록 해요. 2013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네, 오클랜드 한인회에 회장이 누구셨어요? 아, 홍영표 회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예. 재정에 대한 모든 것을 똑